안녕하세요. 앨리스의 놀이터입니다. 오늘 앨리스에서는 자수를 놓는 것이 아니라 좀 재미있는 거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자수용품 사러 동대문 종합시장 갔었는데요. 거기에 이쁜 아이들이 많은 거 아시죠? 그 중에 한 집에서 너무 이쁜 아이들을 만나서 몇 개 집어왔어요. 이렇게 많은 캐릭터들이 있는데요. 인형도 있고 뭐 재봉틀도 있고 실 바늘도 있고 바늘 뭐 가위도 있고 참 예쁜 게 많아요. 요런 가방들도 색색별로 있고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거는 몇 개 안 되지만 그곳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손에 잡히는 거 몇 개만 들고 왔어요. 그러고선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가 뭔가 한번 해봐야지 하고 생각 중에 브로치를 만들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브로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요런 판을 만들었어요. 뒤에는 부직포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이 아이들을 붙여서 한번 꾸며볼까 해요. 이렇게 우비소녀 이렇게 붙여놓고 우산이랑 같이 해도 참 이쁠 것 같고요. 또 여기 있는 인형 교복 입은 인형 붙여봤는데 이렇게 붙여도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안에만 꼭 채우지 않고 살짝 나와도 예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도 한번 꾸며보고 싶고요. 또 이 소녀도 꾸며보면 이쁘겠고 이렇게 인형들이 너무나 예뻐요. 그런데 이 가격이 인형들은 1,500원에서 2,000원밖에 하지 않았고요. 다른 아이템들은 몇백 원씩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쌌어요. 그것 때문에 막 마구마구 싸다가는 몇만 원이 나올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조심해야 할 사항은 아무리 700원, 800원 해도 여러 개 사면 비싸다는 거 생각해서 알뜰하게 사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좋아하는 재봉틀도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이렇게 저렇게 한번 꾸며볼게요. 먼저 인형 뒤에 글루건을 붙여줬어요. 제가 실로 꼬맬까도 생각해봤는데 도저히 꼬맬 수 없게 되어 있어가지고 글루건을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글루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산하고 아이를 글루건으로 붙여서 이렇게 고정시켜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여기다가 회색 교복을 입은 여자 소녀를 붙여줄 거예요. 여기 뒤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글루건을 듬뿍 넣었어요. 굴곡이 많아서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또 이거는 우리 아들 여친에게 선물하고 싶어가지고요. 아들하고 같이 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를 옆에다가 한 대 선물하고요. 뒤에도 이뻐요. 목걸이로 해도 이쁠 것 같아요. 뒤에도 너무나 이쁜 문양들이 나와 있어서 뒤에도 참 이쁘답니다. 이렇게 이쁜 기타 하나 붙여주고요. 또 이렇게 보니까 가방도 하나 선물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건 못하지만 이렇게 이쁜 하얀 가방도 하나 붙여주고 앙증맞은 진주 반지도 하나 붙여서 제가 선물하고 싶은 것들을 붙여서 브로치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가방도 붙이고요. 글루건으로 쓱싹쓱싹 붙이면 되기 때문에 하나도 어렵지는 않은데 너무나 예뻐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만들어 봤고요. 나머지들도 브로치 판을 만들면 그때 다 완성 지어 보려고 생각 중이고 뒤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것을 붙일 수도 있고 일자를 붙일 수도 있는데 저는 동그랗게 생긴 것을 붙여 주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철 같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글루건을 했더니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붙이실 때 정말 조심하셔서 붙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너무 이쁜 아이들 정말 쉽게 만들어 봤어요. 발품만 팔면
적은 돈으로도 이렇게 만들어 선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또 한번 가서 구경하시고요. 우리 맨날 자수실 자수용품 사러 가는 그 층에 이렇게 있어요. 이 집뿐만이 아니고 다른 집들도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쁜 것들이 많거든요. 한번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경들 하시고요. 예쁜 것들 또 이렇게 데리고 오셔서 만들어서 애들 친구 생일이나 이럴 때 해주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구경 많이 하시고요. 예쁜 브로치나 액세서리 만들어서 따뜻한 봄날 함께 외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